어? 야, 그건 또 또라네. 제가 열대과일 웬만하면 다 봤는데 여기서는 전부 처음 보는 것들이에요. 이 귀한 걸 따도 될까요? 드셔보세요. 이제 향을 맡으시고. 와, 향이 이거 완전히 또 다른 향이 나네. 네. 대체 이 열매의 이름은 뭐죠? 맛있다. 와, 뭐라고 딱 한 가지로 표현을 못하겠어요. 무슨 과일 같다는 맛을. 꽃향이 나요. 꽃향이 나는데 그중에 장미향이 나니까. 그렇죠. 로즈프루트? 로즈프루트? 두 글자. 뭐예요, 어머니? 애플이에요. 중국에서는 포도라고 불리는 로즈애플. 달고 신맛도 있어서 과일로 먹거나 술이나 젤리로 만든답니다. 이거는 뭐가 주렁주렁 매달렸네요. 이건 암바렐라라는 과일이에요. 암바렐라? 저는 이런 걸 처음 봤는데 속살은 골드키위 같네요. 어라니, 키위 같대. 상희씨, 아, 무슨 맛이야? 아, 혼자 먹으니까 그렇지. 이게 무슨 맛이에요, 어머니? 이건 호국 과일이에요. 동남아 쪽에서는 카레라든가 샐러드 이런 데다 해서 요리를 해 먹어요. 채소처럼 그렇지. 그렇게 예, 예. 먹고. 상희씨,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? 아, 요거는 어디서 본 듯도 하고 크기가 엄청 크다. 향 좋다. 왕 레몬이라는 레몬입니다. 일반 레몬에 비해 5배 큰 왕 레몬. 남다른 비주얼로 압도적인 승. 그렇지만 아직 놀라는 건 이르다고요. 도대체 이 농장 안에 몇 가지 종류의 열대 과일이 있는 거예요? 아, 이 하우스 한 200평 안에 네. 한 100여 종 품종이 있습니다. 파파뉴엘로, 아이스크림 빈, 화이트 사포테, 핑거라임, 아떼모아. 처음 들어보는 낯선 과일들. 이 많은 종류의 그 열대 과일들을 수확해서 지금 그렇게 그 부자 삼촌이 되신 거네요? 아닙니다. 저희는 수입은 따로 있어요. 따로 있다고요? 제가 돈 버는 비법입니다. 아, 열 가지 품종의 지금 묘목들이 여기 있습니다. 아, 부자 삼촌 부부의 돈 버는 비법 중 하나는 퍼플 구아바, 슈가 애플, 카람볼라, 사포딜라 등 다양한 묘목을 판매하는 겁니다. 요거는? 요것도 지금 2년생. 가격은 어느 정도? 네, 똑같이 만 원씩. 만 원. 네, 저희는 보편적으로 모종들은 거의 다 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. 요 나무들이 네. 열매가 열려 있잖아요. 요 나무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? 아,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 나무. 우와!